안녕하세요. 닥터세바의 정국명 과장입니다. 다름이라 이번에 KT300 설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. 처음에 택배를 받을 때는 본체, 저희 KT300 본체와 KT300 브라켓, 그 다음에 그에 맞는 스탠드, 발판, 스탠드 이렇게 총 4개의 박스가 올 겁니다. 첫 번째로 받으실 때 보시면 피스가 하나, 둘, 셋, 네 개 있는 부분을 위로 향하게 그럼 하시고요. 그 위에만 살짝 뜯고, 왜 이렇게 하냐면은 기스 나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네 개 피스를 총 이렇게 네 개를 푸는 상태에서 풀고,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박스 한 중간 사이즈를 개봉을 하고, 그건 스탠드 발판이 나옵니다. 보이시죠? 여기서 하나, 둘, 셋, 넷. 발판을 네 개 다 풀립니다. 그리고 덮개를 뺀 상태에서 이 상태가 되거든요. LED가 나온 쪽하고, 이 마르목골에 보시면은 제 작은 쪽을 앞쪽을 보게끔 위에 올려주십니다. 올린 상태에서 아까 뺀 피스 4개를 일단은 손으로 조여줍니다. 일단은 이렇게 4개 정도 끼시면은 드라이버나 전동 드릴을 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조이시면 됩니다. 4개를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4개를 껴주시면 됩니다. 이 상태에서 완료됐죠? 아까 피스 발판을 돌려가지고 맞추시면 됩니다. 이렇게 이 스탠드를 완성했습니다. 본체 조립을 할 거예요. 본체 구성품은 본체와 아댑터, 그 다음에 낄 수 있는 케이블이 있습니다. 본체하고 이 케이블하고 잘 껴야 되거든요. 이빨 라운드를 위로 향하게 해갖고 껴줍니다. 이렇게 꽉 껴주시고요. 브라켓을 개봉하고 보면 앙카 피스하고 작은 피스 4개, 그 다음에 긴 피스 4개가 있습니다. 근데 저희가 쓸 것은 작은 피스 4개만 쓰고요. 이 앙카 피스는 나중에 추후에 벽면을 붙일 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브라켓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피스가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. 이거를 풀으십니다. 두 푸시고요. 그 다음에 덮개를 개봉하고 보시면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. 보시면은 이 면이 이쪽으로 올라갈 거예요. 이쪽 넓은 쪽으로 먼저 케이블을 하나씩 집어넣습니다. 하나씩 하나씩 한꺼번에 집어넣으면 다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럼 피스가 딱 맞죠? 아까 뺀 피스 작은 거 4개를 여기다가 다시 껴주십니다. 이렇게 총 4개를 끼고 되게 많죠? 현재 저희 이거 KT300에는 USB가 들어가지 않고요. 현재 네트워크 RG45잭, 파워잭 두 개만 쓸 겁니다. 할 때 피스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, 네 개를 일단은 그 상위에 있는 피스를 두 개를 살짝 풀립니다. 살짝 풀고, 그리고 이 두 개 있는 피스를 아예 빼버리십니다. 하고 이 본체에 있는 케이블을 다시 케이블을 하나씩 집어넣습니다. 집어넣을 때 주의사항이 이거를 이쪽으로 향하게, 이쪽으로 향하면 안 되거든요. 이쪽을 향하게 이렇게 낄 거거든요. 그리고 여기 튀어나온 것도 이쪽에 거 향하게, 그러니까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죠. 똑같이 쑥 집어넣으시고요.
RJ45 아까 네트워크 잭하고 그리고 현재 파워선, 이 두 선은 나중에 추후에 쓸 수 있는 그 옵션, 뭐 자동문이나 그리고 경광보 그런 데 쓸 수 있는 옵션 잭입니다. 그건 제품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. 현재 그리고 네트워크 선을 낍니다. 그 다음에 파워선도 끼고요. 선을 최대한 안으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. 고정된 피스, 살짝 푼 피스를 여기다가 살짝 걸칩니다. 뺀 피스 두 개를 밑에다가 고정을 시키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여기도 고정시키고, 고정시키고, 다시 한번 고정시키고, 고정시키고, 싹 한 번씩 더 집어넣어 주시면 되거든요. 옆에 보시면은 낄 때 위에서부터 이렇게 껴야 되거든요. 그냥 이렇게 끼는 게 아니라 아까 홈 있죠? 이거를 위에서부터 걸친 다음에 밑으로 내리십니다. 밑으로 내리면은 바로 껴지거든요. 잠깐만요. 선이 다 안 들어가네요. 이렇게 껴집니다. 브라켓 뺀 피스 두 개를 밑에를 껴주십니다. 마지막으로. 아답터 두 개를 낀 상태에서, 네, 파워선, 네트워크 선이 있는데 파워선을 끼고 아까 220V로 끼시면은 완성이 됩니다. 다시 돌려서 이것으로 설치 과정을 마치겠습니다.